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게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프링인데 스프링도 여기에 브리스가 또 들어가요. 이것도 분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빼면 지금 올드한 게 다 나오죠. 이것도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아. 아무렇게나 막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따면은 이 맨 위 예?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기름종이라고 하죠. 다음에 뭐가 있어? 다음에 요거 다음에 뭐가 있어? 다음에 기름종이 다음에 뭐가 있어?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가 있어? 기름종이 끝났네.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빨이 다 나갔어요. 여기 풀까지 막 껴들어 있네. 여기를 샌딩을 살짝 해줄게. 여기서 이제 거기 줄이 많이 라인이 많이 상하니까. 그리스가 있어야 된다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것도 그리스를 여기는 하드 개념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스프레드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도 종류가 있어요. 이게 좀 딱딱한 그리스가 있고 말캉말캉한 그리스가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 딱딱한 그리스를 써라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따닥따닥 소리 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따볼까요, 우리? 따봐도 되잖아 여러분. 에? 여러분 따봐도 되잖아. 왜 못 따? 겁나? 따는 게 겁나요? 따는 게 겁납니까? 드라이브 어차피 버릴 거라고 생각하면 따는 게 겁나진 않잖아. 그죠? 요거 기름이 좀 묻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좀 닦아주고. 따는 게 겁나지 않으면 한번 따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보는 거지 뭐. 부서지면 부서지는 거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요걸 한번